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6번째 백제 역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미추홀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다루게 된 것은요, 재작년 11월 달에 일본 나라현에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오미야 신사하고 또 가장 오래된 신궁, 이 소노가미 신궁을 다녀와서 부터입니다. 놀랍게도 이 신사 신궁에서는 미추홀의 개국왕 미추라기보다도 비류, 또 거기서 서해안 따라서 일본까지 이주해 간 사람들, 일본에서는 모노노베 시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무로라는 지명을 갖고선 간 것을 김성환 할아버지 밝혀놨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일본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이 다무로라는 지명을 가진 터주대감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이 오미야 신사에서 모시고 있는 미추홀의 개국왕 나라 이름 미추, 이것을 신격화해서 오나무치라는 신령을 모시고 있고, 또 다무로라는 터주대감의 신령을 모시고 있고, 또 가라라는 선주민들의 터주대감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요. 그거와 또 아울러서 이 산의 이름이 모두 제자를 써가지고선 모로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산을 산에 모시는 신령들을 소노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째서 소노감이라고 부르게 됐는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또 거의 바로 옆에 있는 이소노가미 신궁에서는 비류라는 미추홀의 개국왕의 이름을 신격화한 그런 오나무치 신령을 갖다 모시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신령들을 모시는 산 이름이 두이자 위상자 이상산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후나마다 야마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 모시고 있는 신령이 역시 미추홀의 개국왕 비루의 일본화된 이름 후루 라는 신령을 모시고 있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 신령을 소노가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미추홀의 신령, 터주대감 이름, 이러한 신령들을 이와 같이 소라는 성산, 소노 또는 이소라는 성산에다 모시고 있나,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 지난번에 이 백제 역사 이야기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백제의 왕도가 위례성에 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위례성이 현재 밝혀진 것 바로는 아마도 풍납토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적에서 나온 유품으로 봐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 책에도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이 372년 이후에는 근초왕됩니다만은 이 현재 하남시 고골 일대가 바로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위례성에서 옮겨간 새로운 백제의 왕도였다, 이런 생각인데,
놀랍게도 이 여기서 그 있으면서 백제 사람들이 성스러운 산이라고 생각했던 숭산 또는 이성산 이 이름들이 놀랍게도 이 백제식 발음 또는 일본화된 발음 매볼 것 같으면은 소 숭산이 소가 소라는 그 발음이 되고요. 또 이성산은 이소라고 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있다고 생각되는 미추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간악으로 한성입니다만은 이 백제 왕 두 번째 왕도요. 거기에 있는 두 성산의 이름하고 그와 관련되는 소의 그 신령 또는 이소의 신령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게 됐나 이것이 이제 궁금한 수수께끼였었습니다. 그 궁금이 생각하다가 미추홀이 된 것을 다시 공부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다시 공부하게 된 것이 바로 위서 한전에 있는 그 다음과 같은 글입니다. 그 글을 갖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왼쪽에는 오미와 신사의 사진이 있고 반쪽에는 이소나미 신궁의 사진이 있고 아래쪽 가운데에는 숭산 이것이 현재는 검단산이라고 그러는데 검단도 사실은 그 검은 우리말로 신령이라는 뜻이죠. 단은 신단, 재단이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숭산이 그 전에 이름이고 나중에 검단산으로 됩니다만 이것이 성스러운 산과 관련됐다는 것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림에는 이성산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 산 선상 안에 있는 제사터가 지금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거기에 네 군데의 그 제사터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터라는 것은 그 하늘과 땅 또는 터줏대간을 제사 지내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다시 되돌아가서 이 우리가 수수께끼 했던 왜 이런 검단산 또는 그 숭산 그게 이제 백제 말로는 소라고 했습니다. 또 이성산 이것이 백제 발음으로는 이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인천에 있다고 생각했던 미추홀 사람이 자기네들 신령들을 이러한 그 이소노가미 또는 소노가미라 해서 이 숭산 또는 검다산과 이성산의 그 발음으로 여겨지는 소 또는 이소라고 불러왔는지 헌 것을 지금 알고 싶은 것이죠. 그 관련을 살피기 위해서 그 알아본 것이 바로 위서 한전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그 글이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진왕 치국 치월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목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데요. 지국 신치 호가우호 신은 견지보 알 아냐 숙지 또는 분신리 아브레 구야 진치 염조 이런 저 그 한문인데요. 요것을 그 당시에 이 그 우리 백제 말을 이두를 이용해서 한자로 썼다고 보고선 그때 그분들이 배웠을 그 원음 중고음이죠. 그러니까 3세기나 3세기부터 한 6세기까지 원 한자 발음 원음이요. 이것은 중고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 또는 나라 이름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새 너무 편리하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금방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이제 표로 나왔는데 왼쪽은 한자가 있고 그 첫째 칸에는 중고음, 그 다음에 두째는 아마도 이러한 식으로 읽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발음적 끝에는 이 백제 발음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그 말을 갖다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까 본 그 한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글 갖다 그 당시에 백제 사람들이 읽었으리라 하는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특히 그 지적할 것은요, 헛가른 말입니다. 혹하. 근데 요것 때문에 아마 그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이 글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그동안에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혹가는 이 중고음에 따라 끝으면은 이 혹이 구하게 되고 이것은 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것을 아마도 백제 사람들은 화가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이 한자로 표기했다고 저는 저 생각하게 된 것인데요. 요거 나오는 그 요 말이 나오는 데가요, 이 제가 20년 전부터 연구한 이 나리야마 고문에서 일본에요. 일본 그 동경 북쪽 65km 되는 교다른 동네 고문에서 이름 그 고문 저 발굴하게 되는데 1968년 일이죠. 거기서 나오는 칼에 115자의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보가 되고 네로라는 일본 학자 다 그 글을 해독하면서 그 정설이 나오는데요. 그 정설 따라 같으면은 그 일본 왕실이 나라에 있어가서는 동경까지 호적을 보내서 사실은 이거야말로 귀중한 틀림없는 고각 증거라 이렇게 정설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혹가 다음에 다 개로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개로왕의 대왕에 붙어 있는 혹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혹가 또는 이 그때 당시 발음은 이제 혹가인데요. 요 왕이 개로 대왕이 바로 그 이 칼을 만든 고확고라는 확기라는 그 후왕의 여기 다시 모시던 그 임금이다 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은 이 확가라는 이 뜻이 이 개로 대왕에 붙어 있는 존칭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증거가 일본 속이 됐고 또 고사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천황의 8명의 그 천황 이름이 죄다 요건 아닙니다는 그 요런 한자를 쓰면서 왁가라고 부르는 그런 그 존칭으로서 이 천황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틀림없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그 임금의 존칭이다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바로 요게 이러한 그 요게 이러한 그 한자가 이 이나리야마 칼글에서는 이러한 한자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확가라는 것은 구학가 확가, 요것은 바로 이 그 뒤에 나오는 이름을 가진 분의 존칭이다, 대왕의 존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한문을 갖다 해석하면요, 바로 그 뒤에 우호가 나옵니다. 우호.
이것도 이제 중고음으로 따질 것이라면 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은 유고라는 왕 이름입니다. 이건 신치인데 그 당시에 그 임금 이름을 갖다 신치라고 합니다만은 유고가 최고 그 가장 그 큰 대왕이다. 신치 중에서는 가장 어르신 되는 신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고라는 분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목치국의 신치다. 이런 저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목치는 또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은 앞에 그 우리가 이제 살핀 대로 이 중고음에 따르면 미치가 됩니다. 근데 미추홀도 중고음에 따르면 미치예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은 미추나 목치나 미추홀이나 같은 날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저 결론이고 거기에 신치 임금이 누구냐 하면은 화가는 손치라고 했습니다. 우코다. 우호라는 이름을 가진 신치가 목축의 신치고 그 왕이 바로 진왕이다. 이런 결론이죠. 근데 진왕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네 사람의 신치들의 그 대왕이다. 따라서 제 결론은 우호라는 그 이름을 가진 미치 나라의 임금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신치들 포함한 그 나라들의 우두머리 인태왕이다. 이런 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전체를 이 해석해 볼 것 같으면은 진왕이 다스리는 바 미치 나라의 신치는 유고이고 신운 나라의 신치는 겐지호이고 아야 나라의 신치는 대치이고 신우리 나라의 신치는 지후리이고 구야 나라의 신치는 진치이다. 그 신치는 그 임금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글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 한전에는 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모두 종합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진왕이라는 이러한 그 대왕은 마한과 변한 이 두 나라를 갖다 통치한 그런 나라이고 왕이고 그 왕은 어디 있었냐 하면 미치 여기서는 저 목치국에 되겠습니다만은 미치 나라 성사계는 미치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의 신치 또는 임금 우호라는 그런 임금이 바로 마한과 동시에 변화를 다스리고 있었다 한 것을 바로 이 글은 시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요. 이 임금의 이름 유우호입니다. 우호는 중고음으로 유고가 되고 유씨라는 왕실의 성이 유씨라는 것이죠. 근데 삼국사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때 당시에 백제의 임금이 고의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 이 고와 고가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의 그 관례에 따라서 사실은 고의를 줄여서 고르만 이름을 줬고 성씨는 유인 이런 유고가 바로 이 미친 나라의 임금이고 그때 이 우고는 다름 아니라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의왕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서 놀라운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마한이 이 글이 이 글 이 책이 나온 것은 3세기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세기
당시에 이 미친 나라의 임금이 우호이고 마한과 동시에 변화를 다 다스렸다 하는 이야기는 삼국사에서 나오는 기사, 다시 말해서 마한이 버스 서기 9세기 되면은 백제가 멸했다 하는 내용, 또는 그 미초를 자체는 벌써 그 임금이 그 비루가 벌써 그 나라가 생기자마자 소금 땅인 것을 그 비관해서 그 죽었고 나라가 없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 있으려면 그게 아니라 3세기까지도 존재했다 하는 것을 이 글은 시사하는 거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고고학 또는 문헌 증거를 갖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가지만 여기서는 살피겠는데요.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시작한 그 수수께끼, 왜 그 일본의 가장 오래된 신사 오미야 신사에서 미추홀의 여러 신령들을 그 손오감이라고 불렀는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갖다 생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연결지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 이 소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백제에서도 이 숭산, 이것은 이제 백제 발음으로는 소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을 중검 통해서 우리가 밝혔는데요. 소라는 그 산, 마루는 산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소마루, 소마리, 이것이 숭산의 백제 말이죠. 또는 이성산은 그 이소마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성스러운 산에 왜 비류의 신령들이 모셔져 있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에 있던 미추홀 또는 미치나라, 이것이 3세기까지 존속했다는 것이죠. 사실 삼국사기에는 벌써 그 전 1세기에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고, 사실은 3세기까지 존속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미추홀에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배를 타고 인천에 출발해서 서해안 따라서 이주해 가면서 결국은 대마도 거쳐서 또는 세도 바다를 거쳐서 시곡구를 거쳐서 규슈를 거쳐서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밝힌 대로 그 오진 천왕이라고 공주에 있던 백제 후왕이 396년에 고구려의 침공을 피해서 돌아왔을 때 나라를 갖다 넘겨준 이러한 그 시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적을 모노노베 시적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요. 모노노베 시적은 다름 아니라 이 미치라는 나라에서 건너간 이주민 이라고 먼저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또 제 책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미추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앙, 이것을 나라까지, 나라현까지, 거기에 있는 자기가 살던 나라현 이것까지도 가져가서는 천 몇백 년 동안 지켜왔고 현재까지도 손오감이 또는 이손오감이 하면서 미추홀에 있던 에서 지났던 신앙, 이것을 그 보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그 신사 또는 신궁에서 미추홀의 신령 이름을 미추홀에서 그 모셨던 산 이름, 성스러운 산 이름 그 소마리든가 또는 이소마리가 있어가선 마루가 있어가선 그러한 그
성스러운 산에 모으시던 신령들을 그대로 일본까지 천몇백 년 동안 짓고 있었다 하는 것으로서 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한 수수께끼 갖다가 그 풀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미추홀, 우리 삼국사기에 적혀있는 미추홀이라는 나라는 다시 말해서 미친 나라라고 한자에서 나오고요. 이 미친 나라는 3세기 말까지도 존속했었다. 이런 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미추홀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또 마한이죠. 진왕이죠. 진왕이 다스린 그 마한은 사실은 미추홀과 마찬가지로 3세기까지도 존속했었다. 따라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기사, 다시 말해서 AD 서기 9년에는 벌써 백제가 마한을 멸했다는 이런 기사에는 의심이 간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당시 그 백제 임금이었다는 고이왕, 사실은 이 고이왕은 이 진왕이자 미추홀의 그 미치 나라의 임금이었고, 사실은 이 당시에 있었던 그 백제 위례상이 우리 구루가 백제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만은 이런 백제 나라와 미치 나라는 이 두 독립된 나라였다 하는 결론을 낳을 수 있고요. 고이왕의 아들 책계왕이 그 삼국사기 같으면은 그 위례성에 있는 그 성들을 주다 고치고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했다. 요런 그 글을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 당시에 미추홀이 백제로 들어가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삼국사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그 근초고 왕이 이후에는 우시 왕족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때의 우시 왕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 우시 왕족이 다스렸을 미추의 역사는 결국은 그 누군가 카피를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나 이런 저 의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 미친 나라가 3세기까지 존속했다 하는 것은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증거가 아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수수께끼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왜 현재까지도 가장 오래된 신사 신궁에서 미친 나라의 신령들을 미치 나라에서 성스럽게 그 성스러운 산이라고 했던 산 이름으로 그 신령들을 모시고 있겠는가 하면은 몇백 년 동안이나 이 미치 사람들이 현재 일본에서는 모노노부 시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미치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갖고 그대로 일본까지 지키고 갔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그 오랫동안 지녔던 신앙의 결과다. 따라서 미추홀이라는 것은 삼세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저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또는 문헌 그 증거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미친 사람들이 가져간 신앙 결국은 굿이죠. 우리나라에 이 굿을 하는 이러한 그 믿음
이것이 현재는 명치 주신 이대로 신도 신령스러운 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탈바꿈을 했다 한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